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텀캔티어 때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이번 10.2 패치노트 제가 좀 늦기는 했는데 사실 패치가 좀 안 된 줄 알고 좀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 좀 경험을 해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패치노트라는 게 안 맞아보고 사실 그냥 이렇게 그 뭐야 막 설명만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하루 정도 이제 늦게 하루 이틀 정도 좀 늦게 해서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실제로 맞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틀을 짜왔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0점이 막 엄청 많이 되진 않았는데 일단 원딜들이 조금 됐어요. 원딜들 뭐 아펠리오스 뭐 드레이븐 징크스 같은 게 조금은 되긴 됐는데,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하죠. 아, 아펠리오스 막 아펠리오스 더 이상 못 쓰나요? 아펠리오스 너무 꾸진가요? 아펠리오스 진짜 이제는 너프 너무 많이 먹었나요? 제가 해봤습니다. 만월총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확실히 20, 25, 30, 40까지 늘어났었는데 추가 공격력까지 줄여드렸고 기본 피해 자체가 낮췄어. 그래서 체감상 만월총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데미지가 Q를 맞추고 평타를 때리거나 이제 연계를 할 때 확실히 좀 체감은 많이 됩니다. 근데 아펠리오스는 사실 워낙 사기였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신챔피언은 무조건 사기예요. 왜? 안 좋게 만들면은 신챔피언을 쓸 이유가 없고 스킨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뭐 세트, 뭐 아펠리오스 이런 친구들은 지금부터 나오는 친구들은 웬만하면은 다 사기 챔피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보다 오버스펙으로 뽑아요. 제 생각에는 원래 이 정도 데미지였다가 처음부터 그냥 이 정도 데미지였다가 일부러 좀 한 스펙 높여서 무조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너프는 사실 당연한 거야. 그리고 반월검의 데미지랑 절단검의 데미지를 진짜 코딱지만큼 줄였어. 요거 이제 한 40% 수치로 보면은 많은데 실제로 맞아보면은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절단검은 그냥 추가 공격력 5%, 이거는 너프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그냥 빼세요. 빼셔도 돼요. 굳이 너프다 하면 만월총 하나인데 그래서 아펠리오스가 어떻게 됐냐, 예, 별 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좋고 아펠리오스가 정말 사기인 게 뭐냐면은 중력포 연계야. 라인전 할 때 궁을 써서 속박을 걸거나 다른 총을 써서 속박을 거는 게 사기인 거지. 물론 딜도 잘 나오고 피흡도 좋아. 그래서 여전합니다. 그 티어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여전히 좋아요. 듀오했을 때 굉장히 좋고 딜이 굉장히 잘 나오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Q만 좀 만화총만 너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레이븐의 궁을 버프시켜줬는데 뭐 이거는 뭐 사실 의미 없습니다. 예, 그냥 궁댐 추가 공격력 좀 더 늘었구나. 예, 어차피 드레이브는 잘 안 하기 때문에 막 이런 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징크스가 이제 챔피언만 때렸을 때 포탑 억제기만 패시브가 터졌는데 이제는 에픽 몬스터 아군이 처치할 경우에도 이제 3초 동안 패시브가 터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징크스가 많이 나온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 버프면 감사하다고는 한데 막 이것 때문에 징크스가 너무 좋아진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기분 조금 좋아졌다. 뭐 BJ 갱승제로 갱제형이 좀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도 징크스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원딜 티어 자체로 이걸로는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신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카르마를 맨날 너프를 시켰잖아. 그런데 요즘에 이제 탱커 서포터들이 많이 나와요. 탱커 서포터로 카운터가 원래 원거리 서포터로 견제를 넣는 거였으니까 다시 이제 또 카르마 좀 버프를 시켜줬는데 뭐 요정도 버프도 솔직히 좀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원래 사실 카르마가 쉴드가 굉장히 좋았는데 쉴드 말고 QW 약간 미드 카르마를 겨냥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요정도는 사실 뭐 되게 좀 짜잘짜잘한 버프여서 요런 걸로도 사실 이게 막 큰 그 막 체감이 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룰루에 이제 당연히 이제 원거리 서포터가 나오면 또 원거리 서포터가 또 나와야죠. 그래서 기본 방어력 공격력을 늘려줬고 조금 라이언씨 정말 버프를 시켜주고 싶은데 할거 없을 때 요 소수점 빼고 반올림 해주거든요. 반올림이 뭐 사실 5 넘어가야 그거긴 한데 뭐 1이던 2던 그냥 수치를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2를 대사용 시간을 8초. 아무래도 뭐 원거리 서포터들이 좀 나온 입지가 많이 줄었으니까 조금씩 버프를 시켜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나오진 않을 거예요. 좀 더 버프 시켜줘야 나올 거예요. 네. 그 다음 노틸러스의 Q 데미지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Q 데미지 솔직히 서포터 치고 너무 노틸러스 데미지가 세가지고
학창시절에 특별한 이유 없이 힘없는 학생들을 괴롭히던 불량학생과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틸러스가 특히 게임 초반에 상대 이건 맞지. 이건 맞는 것 같아. 이건 솔직히 인정. 노틸러스가 너무 좋았어. 데미지가 너무 세고 CC도 좋은데 Q 데미지 너무 세서 너프 먹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원거리를 버프 시켰으니까 근거리를 좀 너프 시키겠죠, 당연히. 왜냐면 원거리가 나오게 하려고. 노틸러스가 이런 친구들 상대로 좋으니까. 요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너프 시켜준 것 같아요. 요건 잘한 것 같아요, 되게. 그 다음에 키아나 너프. 당연하지, 키아나 솔랭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W 기본 지속 효과 요 정도는 사실 티어가 막 그래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워낙 지금 그냥 돌아다니는 메타, 돌아다니고 CC, 킬각 잡기 너무 쉬워가지고 키아나도 여전한 티어 유지 생각됩니다. 소나, 소나인데 이제 소나 이동 속도 증가가 와 25%. 와 이건 좀 마인 버프 시켜주긴 했네요. 이건 좀 크네요. 원래 10, 11, 12, 14였는데 25%. 요거는 소나 탕켄치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100당 3%, 1%, 1%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랑 25% 기본 이속이면 거의 2.5배를 늘려준 건데 요거는 굉장히 좀 큰 버프라 생각을 해서 아마 조만간 대회에서도 소나 탕켄치가 진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다 같이 이속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많이 버프된 것 같아요. 좀만 연구하면은 좀 잘 나올 것 같은 상황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Q 뭐 버그 패치 됐네요. 뭐 사용 선고에 사용 뭐 안 되고 뭐 이 조금 더 잘 보이게 해줬고 원형 펄스건 쓰레쉬는 원형 효과 이런 거 해줬네요. 그다음 트런들 트알이 좋아합니다. 네, W 이동 속도 이거 꽤 많이 늘려줬네요. 분화율, 요게 약간 이제 트런들이 진짜 탱커 상대나 좀 근거리 챔피언 상대로 좋은데 사실 일반 유저분들은 잘 안 써요. 좀 못생겨서 그런지는 약간 좀 해괴망측하게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요렇게 생긴 챔피언들 잘 안 해요. 약간 워윅, 막 트런들 좀 무섭게 생긴 친구들을 선호를 안 해서 사실 뭐 트알 정도만 많이 할 것 같고 요런 거, 버프는 많이 됐는데 그렇다고 막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챔피언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빅토르가 많은 양의 많은 버그 수정. 그 다음 직스. 직스가 이제 Q 피해량 늘렸고 저걸 이제 좀 더 멀리 밀려내네요. 그리고 두나율. 이거는 왜 직스를 버프 시켜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스 원딜도 사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뭐 직스 원딜 쓰는 경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솔직히 직스는 많이 안 써가지고 이 정도로 막 직스가 직스 좋아요 직스 많이 합시다 이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무래도 라이엇이 다 조금 더 버프를 시켜주기 때문에 직스 하시는 분들 그냥 기분 조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두나율 정도는 쳐다볼만 하긴 하겠네요. 이거 꽤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원딜 직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워낙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민첩성의 망토를 이제 20%로 줄였는데 이게 맞네요. 아이템의 서열이 원래 BF 대검 곡괭이 민첩성의 망토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민첩성의 망토를 많이 샀어가지고 5% 줄였는데 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4개씩 가는 거 좀 배기 싫었을 것 같고 그래도 근데 똑같이 갈 거예요. 아마 뭐 예를 들면 2코어에 민첩성의 2개 이런 거는 여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정도는 너프 먹어도 라이엇의 충분한 의도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안고 가야겠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얼심의 방어력 110. 10 늘려줬네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폭풍갈퀴. 요 놈이 제일 문제인데. 자, 사실 폭풍갈퀴는 카이사한테만 너프가 제일 큰 거예요. 카이사한테 너프가 제일 큰 건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폭풍갈퀴 똑같이 가셔도 돼요. 왜냐, 폭갈이 진짜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슬로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공격력이고 공속이고 보다는, 실제로 그, 때렸을 때 슬로우가 걸리는 효과 자체가 좋은 거기 때문에 여전히 템은 똑같이 가시면 되는데 카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소드 하나를 웬만하면 섞어주셔야 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력 템을 하나 꼭 섞어줘야 되는 좀 불편함은 생기기는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AD 카이사는 폭풍갈퀴가 솔랭에선 좋다라고 AD로 갔을 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라마나는 너무 띄우는데 오래 걸려요 솔랭에서. 그래서 폭풍갈퀴의 슬로우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뭐 케이틀린이나 뭐 각종 뭐 징크스 막 원딜 이런 애들 폭풍갈퀴 가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드시면 돼요. 너무 너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친구들은 상관없고 카이사 같은 경우에는 AD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뭐 롱소드나 이제 수학의 나시나 하나 섞어서 진화가 좀 도움이 되게
해주셔야 좀 진화가 되니까 그 점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전령 체력을 낮췄네요. 이거 많이 낮추긴 했네요. 전령 체력 많이 낮춰서 전령이 좀 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워낙 중요했어가지고 4700은 좀 많이 줄긴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 것 같고, 큰 패치는 사실 뭐 아펠리오스랑 폭풍갈퀴 원딜 입장이었는데 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직 막 못 쓸 정도로 관짝에 넣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짜잘짜잘하게 패치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